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중앙종회가 통합 중단 출범 이후 정치적 징계를 받은 스님으로 과거사 정리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일명 염화미소법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종회는 대중공사와는 별도로 종회 차원의 공청회와 선거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경복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통합 중단 이후 정치적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정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들어갑니다. 또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종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원종법 재개정특위 제5차 확대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최종 마무리를 짓고 제도화하고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완성시키게 할 부분들이 또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들이 입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종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과거사 정리는 의원 스님을 비롯한 94년 종단개혁 당시 징계자뿐 아니라 1962년 통합종단 이후까지 확대해 종단의 화합을 위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에서 결의됐던 사부대중 공익기구와는 별도로 종원종법 재개정 특위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원종법 특위는 다음 달 1일 소위원회를 열어 공청회 개최의 시기와 방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르면 11월 중앙종회에 성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그 과거 문제를 좀 그 어떤 시기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서 마무리를 짓느냐 하는 것. 지난 10일 전 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제안한 일명 염화미소법 등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종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확대연석회의는 다음 달 열리는 제20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과 집행부, 외부인사 등으로 선거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한편 지난 5차 대중공사의 결의사항에 대해 중앙종회는 호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책질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종회는 과거사 정리 현안에 있어 종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대중공사 공익기구와 선을 그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